수수료 0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페이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카드 결제 중간 과정을 대폭 축소해 소상공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낮춘 것이 특징인데요. 소비자들이 서울페이의 혜택에 얼마나 호응할지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이윤아 기자입니다. 업계가 예상해온 대로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카드 결제의 중간 과정을 없앴습니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찍으면 고객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현금이 이체되는 식입니다. 다만 이렇게 해도 여전히 중간 이체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1개 시중은행과 5개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과 손잡고 중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은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 카드사들이 각종 할인 혜택과 포인트 적립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간편 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외상 시스템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는 서울페이 사용 시 정부가 추진하려는 소상공인페이와 마찬가지로 40%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2,500만 원을 서울페이로 소비했다고 가정하면 연말 정산으로 약 79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보다 48만 원 더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외에 교통비와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공공시설 결제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우리 소비자가 편리하면서도 여러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판매자는 결제 수수료 제로화로 획기적인 이런 부담의 경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페이와 같은 공공페이는 확산 추세입니다.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광역지자체도 올해 안에 관련 페이에 대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서울페이가 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